안녕하세요. 자작꾼TV의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납땜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납땜하는 방법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 물론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 자작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납땜하는 방법도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정말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납땜하는 방법, 또 전선과 연결하는 방법, 또는 회로와 연결하는 방법 등을 납땜을 하면서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시죠. 자, 납땜을 하는데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인두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인두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자작으로 만든 인두기고요. 3D 출력물로 해서 안쪽에 내부에 배터리를 넣고 또 앞쪽으로 회로를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DC 인두기입니다. 자, 이 DC 인두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온도가 정말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때만 이렇게 잠깐 바로 켜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사용을 안 할 때는 꺼두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인두 핸들, 우리가 DC 인두기에 같이 연결된 핸들이죠. 이 핸들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이 거치대는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시다 보면 바닥이 타거나 또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거치대가 꼭 필요하고요. 이 거치대에 보시면 이렇게 회로를 또 거치해서 납땜 보조기구 역할을 해주는 집게도 달려 있으니까요. 저렴한, 한 대략 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보조 거치대는 꼭 하나쯤은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납이 필요하겠죠. 또 이 우리가 핸들 팁에 납이 항상 묻어 있습니다. 그 납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서, 자, 제거해 주는, 이거 뭐 철수세미 그거를 아무 그냥 케이스에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케이스도 팔아요. 자, 그리고 항상 납땜을 하실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베란다에 앉아서 옆쪽,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베란다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팬을 하나, 저도 이제 납 흡연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만들었고요. 자, 그 임시로 이렇게 팬을 돌려서 바깥쪽으로 연기를 최대한 빼주는 역할을 하는 팬입니다. 자, 항상 납은 몸에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재료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납땜하는 모습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이 회로에 전선을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납땜을 할 줄 모르니까 이 실납을 이 단자에 갖다 대놓고 전선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납땜을 했었어요. 아, 그건 정말 잘못된 방식이고요. 자, 가장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단자에 납을 묻혀 주시고요. 다음은 이 전선에 납을 묻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 다 납이 묻었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대고 이 납을 녹여 주시면 납끼리 이렇게 뭉쳐지면서 연결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이 납을 이렇게 단자에 대고 이 녹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납을 밀면서 녹여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납땜이 됐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잠깐만 돼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인두 팁을 대면서 납을 살짝 밀어주는 겁니다. 자, 이 인두 팁 뜨거워지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고 밀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납땜이 정말 예쁘게 잘 됐죠. 자, 이렇게 납이 예쁘게 잘 묻었습니다. 그쵸? 일단 회로에는 이렇게 납을 묻혔어요. 자, 다음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인두 팁으로 납을 녹여주면서 이 전선에 납을 묻혀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금 인두 팁에 남아있는 납은 이렇게 긁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납 같은 경우는 한번 타면 다시 잘 안 붙는 성질이 있어서 한번 쓴 납은 이렇게 꼭 긁어서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납으로 해서 이 전선에 대고, 자, 이 전선에 대고 납을 묻혀 줄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인두 팁을
이런 식으로 녹여가면서 이 전선으로 올 거예요. 자, 인도팁을 녹여가면서 전선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같이 전선에 보시면 이렇게 납이 묻었죠? 잘 보이신가요? 자, 이렇게 전선에 납이 잘 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선에도 납이 묻었고 회로에도 납이 묻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붙여줘요. 두 개를 동시에 대주고 이제 이 납을 녹여주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같이 녹으면서 자, 이렇게 물처럼 변하면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금방. 그러면 정말 단단하게 이렇게 항상 납을 붙이시고는 이렇게 당겨 보시길 바랍니다. 단단하게 붙었죠. 자, 다시 한번 그 옆쪽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옆에도 아까 납을 붙여놨으니까 이번에도 전선에 기존 납 제거해 주시고 전선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밀면서 납을 붙여줬어요. 자, 그럼 납이 잘 묻었네요. 전선에 다시 한번 이 위쪽으로 납이 회로 쪽에 묻어 있는 그 부분 위쪽으로 대주시고 이제 이 인도팁을 그 위쪽으로 갖다 댈 거예요. 스르르 녹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잘 붙었습니다. 이렇게 회로에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회로의 단자들은 간혹가다 이렇게 이쪽 부분은 괜찮은데 이렇게 또 작은 철판이 하나 되어 있는 회로들이 있어요. 이런 회로들은 오랫동안 이 인두기를 대면 녹아버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납이 잘 안 묻어서 좀 오래 대볼게요. 이런 식으로 납이 잘 안 묻네. 납이 잘 안 묻네 하면 자, 보이시죠? 안 보이신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회로에 있는 철판이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 오래된 것도 아닌데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회로는 이쪽은 버리실 수도 있어요. 단자가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오랜 시간 회로에 인도팁을 대고 계시면 안 돼요. 빠른 시간에 이런 식으로 묻혀주다가 띄워주고 또 빠른 시간에 묻혀주다가 띄워주고 가끔 코팅이 돼서 이렇게 안 붙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처럼 조금씩 순간순간 연결을 하시면서 이렇게 묻혀주시면 잘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런 DC 단자 파워뱅크를 만들다 보면 DC 단자에 선을 두 개를 연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단자에. 그럴 때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고정을 시켜주시고 자, 역시나 단자에 납은 인도팁에 남아있는 납을 제거해 주시고 단자 쪽에 똑같이 이렇게 납을 밀면서 스르르르 묻혀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자에 납이 묻었어요. 자, 간혹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을 하나의 단자에 연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전선을 길게 벗겨냅니다. 길게 벗겨내고요. 자, 꽈배기 그냥 서로를 교차해서 꽈줍니다. 좀 길게 해서 많이 꽈줘요. 이렇게 꽈주고 자, 꽈준 다음 꽈진 이 노출된 전선 이쪽 부분에 납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납으로 이 두 전선이 일단 붙었겠죠. 그리고 이 너무 기니까 자, 한 절반 정도를 잘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두 단자는 짱짱하게 지금 연결이 됐어요. 자, 그리고 붙이실 때 납을 한번 살짝 더 발라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단자가 있으면 단자 쪽에 이 전선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납이 녹으면서 서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단자에 두 개의 전선이 붙었어요. 납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안 이쁜 거는 좀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전선이 잘 붙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질 정도로 잘 붙었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전선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이 두 개의 전선에 수축 튜브를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수축 튜브를 이렇게 위로 당겨서 고정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을 납땜하는 방법 아주 쉽죠? 꽈배기 한 다음에 납으로 먼저 붙여주시고 또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좀 두꺼운 전선이 있는데 이 두꺼운 전선을 서로 연결을 하려고 해요. 선이 짧다거나 또는 단자가 겨우겨우 달랑 말랑 할 때 그럴 때는 이 꽈배기가 안 될 때 이 전선이 두꺼워서 꽈기에는 너무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연결을 할 때 납땜하는 방법을 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선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지런히 모아질 수 있도록 전선을 돌려주시고요. 자, 한쪽에는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해주시고 똑같이 납을 묻혀줍니다. 항상 납은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서 묻혀주시고요. 자, 또 반대쪽 전선에도 납을 이런 식으로 묻혀줍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전선과 이 전선을 연결하면 되는데 이때 바로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의 팁은 좀 이렇게 긁으신 다음에 기존의 인두팁의 납을 긁으신 다음에 새로운 납을 여기에 살짝 묻혀주세요. 이렇게 납만 이렇게 묻혀주시면 동그랗게 납이 인두팁에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대고 이렇게 납을 묻혀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 아까 인두팁에 묻혀진 납, 새 납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좀 남아있던 납이 이렇게 붙으면서 좀 코팅을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붙어요. 뭐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절대 안 떨어지고요. 뭐 짱짱하게 붙으니까 이때 이 가운데에는 수축 튜브를 넣어서 절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선이 짧을 때 전선 연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항상 납땜 같은 경우는 두 단자를 붙이는 거잖아요. 붙어야 될 때와 붙일 곳, 이 두 곳의 납을 양쪽에 묻혀주시고 인두 팁으로 그 두 개의 접점을 이렇게 녹여서 붙여주시는 게 납땜의 정석입니다. 자, 이렇게 회로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을 한 군데 연결하는 방법 또 이렇게 짧았을 때나 좀 두꺼운 전선을 또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납땜을 하면 나머지 이제 뭐 다른 납땜은 더 하실 게 없어요. 이 정도만 납땜하시면 납땜 연결은 너무나 쉽게 어떤 제품이든 납땜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너무나 간단한 영상이었고요. 뭐 나 간단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납땜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